안녕하세요 여러분, 남상수입니다. 자, 5월이 왔습니다. 5월에는 여러가지 행사가 참 많은 날이죠. 어김없이 찾아오는 5월. 이번엔 진짜 너무 쉬운 카네이션 3종 세트를 그려볼 건데요. 뭐 스케치 없이 그냥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, 아주 쉽게 그리는 카네이션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급하게 어버이날 또는 스승의날 그 카드를 준비하실 때 간단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카드 도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카네이션 빨간색, 이런 빨간색 계통 여러가지 색깔이 있지만 빨간색이랑 핑크색을 좀 섞어서 약간 분홍빛이 살짝 도는 카네이션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너무 쉬워요. 누구나 뭐 다 그릴 수 있는, 일단 카네이션의 그 뾰족뾰족한 그런 특징을 잘 살려주면 되는데, 이렇게 뾰족뾰족한 느낌을 살려주면서 그리는 카네이션입니다. 자, 이런 느낌으로 정말 별거 아닌데 그냥 카네이션 느낌이 좀 들죠? 자, 벌써 꽃은 완성됐습니다. 그러면 꽃 받침이랑 줄기도 좀 그려줘야죠. 여기 안 마른 상태에서 바로 그려주면 그림이 많이 번지니까 이 부분을 살짝 남겨놓고 밑에 부분부터 색칠을 해줍니다. 제 줄기는 되게 가느다랗기 때문에 이렇게 가느다란 느낌으로 표현을 해줍니다. 이렇게 그 물기가 많이 남아있으면 나중에 물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물기는 살짝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. 어느 정도 위에가 말랐으니까 위에 안 나는 부분도 살짝 연결을 해줍니다. 이런 식으로 노란색 리본도 살짝 그려보도록 하죠. 야, 정말 몇 분도 안 돼서 뚝딱 완성이 됐습니다. 뭐 자세하진 않아도 느낌이 카네이션, 이런 뾰족뾰족한 느낌이 나니까 카네이션 느낌이 참 잘 어우러집니다. 두 번째는 이거보다 살짝 표현이 좀 가미된 카네이션을 할 건데요. 마찬가지로 뾰족뾰족한 느낌을 잘 살려서 칠을 해줍니다. 카네이션 색깔은 여러가지 뭐 많이 있는데 원하시는 색깔의 카네이션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밑에는 좀 더 진한 색으로, 자, 이거는 좀 자연스럽게 물이 번지면서 좀 더 자유분방한 그런 카네이션 꽃입니다. 좀 더 어두운 부분에는 살짝 어두운 색감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죠. 군데군데 이렇게 좀 밑에 표현하지 않는 그 봉우리 카네이션 그런 느낌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자연스럽게 물감이 번지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죠. 이 꽃은 좀 약간 자유분방한 그런 번지기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감이 안 마른 상태에서 꽃받침도 해줘도 자연스럽게 잘 어울립니다.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도 마찬가지로 카네이션 입사에는 좀 약간 그 가느다란 실처럼 되어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 느낌을 잘 살려주면 됩니다. 이렇게 저희도 잎사귀를 좀 그려 이쪽도 잎사귀를 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번째 카네이션도 완성이 됐습니다. 너무 쉽지 않습니까? 그 자연스러운 느낌의 번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자, 세 번째 카네이션은 선적인 요소를 좀 더 살려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카네이션의 느낌을 최대한 표현을 잘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가벼운 느낌을 잡고 일단 마를 동안에 줄기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느 정도 그림이 말랐기 때문에 묘사를 합니다. 저 가는 선이나 라인을 그릴 때는 저는 이런 화홍에서 나온 붓을 쓰는데 붓 길이가 긴
이런 특징 때문에 섬세한 묘사 표현을 할 때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. 그 좀 더 진한 톤으로 묘사를 해줍니다. 이런 그 카네이션의 그 뾰족뾰족한 그런 특징을 자연스럽게 그냥 드로잉하듯이 하면 느낌이 좋죠. 처음에 연필로 스케치한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그림 좀 더 재밌을 겁니다.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뭐 삐죽삐죽 못해놔도 상관없고 이렇게 그림 그림이 좀 더 자연스러운 맛이 있어주면 더 좋으니까 그런 느낌을 충분히 살려서 그려주면 좋습니다. 자, 선을 그릴 때도 강약을 좀 살려서 그려주면 좀 변화가 있어서 좀 더 그림이 재밌어 보이니까 그림이 좀 더 재밌어 보이니까 이런 선의 강약 같은 거를 좀 신경 써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간단하게 카네이션 3종 세트를 그려봤습니다.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스타일로 예쁜 카드에 그려서 직접 선물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즐거운 5월 맞으시길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